이렇게 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최종 라운드 경기 주요 장면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더스틴 존슨 선수고요. 더스틴 존슨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토미 플리두드 10번 홀.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토미 플리두드 역시도 우승 경쟁에 가세를 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럼요. 이때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마지막 조 선수들이 계속해서 우승권이었었고 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자 해럴드 바너 3세 이때까지 버디 하나만 기록하는 조금은 좀 심심한 그런 최종 라운드였는데 네네. 여기서 큰 실수가 나왔었고요. 이게 더블 보기로 이어졌던 홀이었었고 자 아르나우스 선수는 파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타수를 많이 잃지는 않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보기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꺾이죠. 예. 자, 이때 이제 뭔가 좀 흐름이 심상치 않다 느껴지게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27번 홀에서 버버슨의 버디 퍼트. 버버슨이 11번 파3에서 더블 보기를 한 차례 기록을 했었고요. 네네. 또 한 차례 보기가 나면서 좀 선풍과 멀어지나 싶었는데 버디를 일단은 선두를 추격할 수가 있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르나 선수의 이 업앤던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네. 충분히 선두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확신감 넘치는 마지막 이제 클로징 홀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네. 해럴드 마너 3세 16번 홀. 사실 16번 홀에서도 해럴드 마너 3세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6번 홀 보기를 기록을 했고요. 자, 버버 왓슨의 마지막 홀 140야드에서의 네. 두 번째 샷인데 거리가 거의 완벽했죠. 내리막이 상당히 많았던 이 이글 퍼트를 멋지게 성공시키고 네.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주먹을 불끈 쥐면서 두 타차 선두 자리를 꿰찼던 버버 왓슨.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해럴드 마너 3세가 이 두 타차의 간격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부호가 있었어요. 이 벙커가 바로 버버 왓슨이 버디를 기록했던 그 벙커인데 네. 벙커에서 다시 시작한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일단 버디를 기록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퍼십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이 공이 굴러갔던 그 길은 버버 왓슨이 이글을 기록했던 그 길과 같은 길입니다. 그러네요. 그 내리막을 타면서 홀 바로 앞에서 저렇게 완벽한 스피드로 이글이 됐으니 네. 이런 것을 다 나중에 한번 돌려본다면은 해럴드 바너 3세가 얼마나 더 버버 왓슨이 갔던 그 길을 가면서 역전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정말 너무나도 드라마 같은 그런 마지막 피니싱 홀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버버 왓슨 선수입니다. 오늘 하루에 6타를 줄이면서 12언더파. 사실 뭐 새로운 역사를 쓰나 했는데 버버 왓슨 선수 17번 홀에 버디, 18번 홀 이글을 따내면서 환상적인 마무리를 지었고요. 두 타차 앞선 가운데 마지막 주 플레이를 기다리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분위기상 버버 왓슨 선수가 연장전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분위기가 이어졌거든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네, 충분히 연장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클로징 홀들이 나왔습니다. 자, 해럴드 마너 3세입니다. 16번 홀 보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패색이 짙었었던 해럴드 마너 3세입니다. 하지만 버버 왓슨과 마찬가지로 17번 홀 버디, 18번 홀 이글 기적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해럴드 바너 3세입니다. 네, 17번 홀부터 조금 플레이가 늦춰졌기 때문에 뭔가 흐름이 좀 끊기지도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버디와 이글 정말 환상적인 그런 피니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럴드 바너 3세의 기적 같은 우승과 함께 이번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13언더파 해럴드 바너 3세, 12언더파 버버 왓슨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아드리 아르나우스 10언더파 두 자릿수 언더파를 마무리했습니다.